진짜 아까 우리 유리원이 그러잖아요. 우리 정부 전부 시뻘겋다고 난리 났다. 왜 봐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좋은 종목을 사서 돈 버는 기업을 샀더니 투자 집계 갔더니 오늘 누가 샀나요? 외국인이 무려 코스닥을 939억을 샀고 기관이 866억을 샀고 개미 다 도망가죠.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개미 다 도망가. 내년에 코스닥 상승장을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제가 좋은 종목 기업 그냥 맞짱 뜨고 가라. 그런데 아유 도망가는 나 난리야 난리. 아우 불쌍해 정말. 도망가지란 난리야 난리야 개인들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 사건 마인드를 가지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 전부 다 오늘 그냥 시뻘겋 난리야 난리. 에?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봐요. KGBT가 왜이 난리가 났냐고. 뭐 애널리스트 지난번에도 보여줬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뭐 3만 원 간다, 15,000원 간다, 무슨 목표가를 얼마나 정한다. 그런 거왜 믿냐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폴더블폰이 잘 파는 것만 생각했으면 그냥 에라 이거.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지. 4, 4분기 실적 더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지겠네. 내년엔 뭐 얼마 판다고? 500만 대? 알았어. 올해는 60만 대까지? 알았어. 그럼 메이텍스가 안 팔리니까 우리 뭐 떼돈 버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유령들은 그냥 강력하게 들고 가라. 이게 다 사준 자리야. 사주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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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만. 그죠? 얼마나 멋진지 이제 보이죠? 뭐 이런 걸 사갖고 하면 우리 돈이 그냥 저절로 벌리잖아요. 뭔 가서 그냥 이거 부실 종목 가서 무슨 비보존이 비마약성이 무슨 3000%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라고 추천해가지고 그냥 박살나 임상 갔는데 임상 돈도 못 버는 임상 못하니까 결국 안 주니까 그냥 하하 웃다가 그냥 완전 깡통 나는 걸 가잖아요. 이런 걸안 사고 아 이런 거 좋은 종목 돈 버는 기업을 사면 그냥 신나게 가잖아요. 왜? 아 솔브레인 사면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잘못됩니까? 원익IPS 하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데 어디 잘못되냐고요? 그런 건안 사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무슨 임상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뭐 아휴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임상 뭐 아니 전문가가 임상 전문가예요? 약을 개발합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패했을 땐 어떡해요? 얘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물건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낫지, 임상을 믿는 게 낫냐고요.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해. 전문가가 추천하면 무조건 100%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월급쟁이 마인드를 빨리 버려야 되나요? 그죠? 주식 매입은 특정 사업의 일부를 지분을 매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공동 투자로 집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장님하고 나하고 공동 투자하는 거잖아요. KG바텍을 투자했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건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돈을 버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임상은 만약에 돈을 벌어요? 기술 수출했나요? 그러면 기술 수출했으면 그거는 갖고 와도 되잖아요. 아직 기술 수출 못했습니다. 아, 그건 못 믿어.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안 한다고 그런 거는요. 그죠? 그런 게 누구예요? 기술 수출하는 거. 예? 젬벡스. 젬벡스. 아, 떨어지나요? 템플턴은 이런 거 사준 거예요. 아, 그냥 사고 우리 가자. 사서 그냥 들고 가자. 그냥 수익 나서 가만히 있어요. 코롬 티슈는 사줬나요? 안 사줬습니다. 이런 거 들고 가니까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뭐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 파마. 아, 이건 무슨 일이 있나요? 여기서 사준 건데요. 또 샀어요. 그죠?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돈을 잘 버니까. 볼까요?
간단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얼마입니까? 아, 대웅제약이 30%, 국민연금이 7%예요. 그다음에 김홍철이가 5.7%, 김성욱이가 또뭐 3.2%. 김성욱 뭐예요? 박승국이가 0.1. 아니, 얘네들은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아니, 대형제 30%들 잘못되면 깡통 나는데 30%왜 들고 있어? 다 팔고 조금 남겨야죠.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 식구도 팔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아, 돈 봅니까? 아, 돈잘 벌어요. 35억, 50억, 141억, 올해 155억 낸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돈 버는 기업이니까 나이 기업이 망할 일이 없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주식이 돈을 벌어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더라. 간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실 종목 추천하는 거 보셨나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관리 종목 추천하는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들어가 봐요. 과지 뭐 부실 종목, 관리 종목까지도 그냥 단타 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고 물려가지고 헤어나지 못. 아니 그냥 물리고 여기는 물려도 가만히 괜찮잖아요. 그냥 물리고 가세요. 물려요 그냥 너. 애랑 그냥 그죠? 누가 어느 주최 회사의 르페브르가 뭐래? 나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좋은 주식을 엉덩이를 버티면서 그냥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간단하잖아요. 꽉 붙들고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냥 무슨 임상이 어쩌고저쩌고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마치 전문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임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임상 상위 가면 뭐 2위 가면 어떻게 되고 우린 몰라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 기술 수출하고 있느냐 이게. 그 기술이 인정돼서 수출하고 있느냐 그러면 믿을 만하잖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 그럼 위험부담을 안고 하나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나 쉬운 건데도 사람들은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라고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가서 투자를 했다가 그냥 깡통으로 가고. 왜 그러는 겁니까? 투자 대상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보지도 않은 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투자 대상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업이 발표한 영업실적 보고서를 읽거나 그죠? 증권사 보고서를 찾아보거나, 지분을 찾아보거나, 매수를 권하는 증권사의 직원들이 과연 그 기업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 뭐, 그냥 뭐, 어떤 분은 갖다 돈을 갖다 증권사 직원한테 맡겼어.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증권사한테 얼마, 3천만 원 맡겼습니다. 무슨, 아, 이거 바이오 종목에다 투자한다는데, 아, 지금 얼마 손실 났습니까? 지금 30% 손실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알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업이 최소한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걔도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몰라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기술을 모르니까 투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이 모르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 주가가 비싼 종목은 추세가 상승 중인데도 기업의 가치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죠? 고평가가 아니라고 매수에 가담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꼭대기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전문가님 어려워요. 사실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자, 한솔케미칼.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시장의 지수가 하락해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고 큰 수익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격이라고 함부로 매도하면 수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오늘 어떻게 됐나요? 한솔 케미칼. 아유, 오늘 좀 조정받았네요. 그죠?
이거 뭐예요?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너무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그럼 조정하고 가겠죠.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나는 그럼 한번 보자. 네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돈을 잘 버냐? 기분 조금 나쁘려고 그런다. 지분이 국민연금이 무려 14%를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14%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4% 들고 있고, 뭐 친인척들 들고 있고, 뭐, 이게 뭐 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기분 나쁘게. 과산화수소인데. 아니, 봐봐요. 792억, 936억. 벌써 이게 올해 1143억이래. 영업이익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어. 335억, 101억, 208억, 311억, 이 340%. 말도 안 돼. 성장가치가 17점, 20점, 23%. 성장가치 증가, 영업이익, 수익가치 증가, 자기자본 증가, 자본가치 증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묻어뒀더니 알아서 지가 가더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안 사고,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그죠? 뭔 종목 샀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죠? 박스넷, 아유,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사야 됩니까?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왔어. 전문가님, 우리 후배가 이거 살라는데, 돈 번, 이거 가서 돈 투자한다는데, 인생이 모자님, 누워서 오시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뭘 봐요? 그래서. 아, 이거 투자해서 돈 번다고 간대. 좋다. 갈지 말아야 될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라. 자, 딱 보자. 박스넷. 대주주가, 15.31%. 5.3%는 들고 있지만, 과연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한번 보죠. 영업이익 적자, 수익가치 마이너스, 성장가치 마이너스, 자기자본 마이너스. 왜 사야 되는 거죠? 아, 사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걸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안 사야 되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단타 댕강 잘라먹고, 오늘 들어가서 댕강 잘라먹고, 이거 몇 프로 먹었다고 자랑해봤자, 별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몇 프로 먹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폭락하는 종목, 부실 종목. 이거 왜 사요, 이런 거. 우리 유령 보고 제가. 제가 진짜로 권유, 사지 말라고 제가. 월급쟁이 마인드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 사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런 종목을 제가 수직농법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가서 들어가면서 수직농법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런도 사주면서 가라.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수직농법의 얘기가 사물인터넷이다. 하이닉스, 그죠? 수익 많이 났다고 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 뭐 자르래요, 또. 너무 주식을 안다고 옆에서 또, 그죠? 유려온 친구분이라는 뭐 증권사에서 이제 수익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 참, 미친다고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돈 수익 절대로 안 끝나요. 자르래, 자르래. 참. 에? 아니, 주도주가 가는데 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이거 올라가니까 대번에 그냥 뭐 친구, 뭐 증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르라고 아우성 치더래요. 제가 그래서 먹다마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 하이닉스 18만 원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잘라야 되겠네요. 에이, 난 배짱 부리겠습니다. 아니, 주도주가 하는 업종을 갖다 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기관 요금이 다 팔고 도망간다면 우리도 잘라야 되겠지만, 아니, 얘네들이 사고 있는데 우리 왜 도망가야 되는 거냐고. 아니, 이렇게 기관 요금이 사고 있는데 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는데도 증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르라고 그랬대요. 나는 전문가 믿고 그냥 보유할랍니다. 주도주라는데 나안 자릅니다. 친구는 또 전화 와가지고 빨리 이제 잘라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예? 반도체가 주도주 아니래, 전부 다. 전문가들도 주도주 아니라고. 뭐가 주도주예요? 이걸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템플턴이 지금 저기 했지만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효력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의 위력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뭐 1%씩 수익 내면 1년에 240%에서 부자가 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 그러면 1% 수익이면 매일매일 1억씩 투자해서 1%. 그러면 뭐예요? 100만 원씩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1억 갖고 매일 단타 칠 수 있어요? 1억을 한 번에 몰빵해 갖고 단타 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이 다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요. 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검증을 해봐요. 내가 오늘 1억 단타를 치고 먹으면 괜찮지만 못 먹으면 왕창 나가는데 시장만 조금만 흔들리면 왕창 나가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1%씩 먹어갖고 뭐 부자 된대. 1년에 240%래. 하, 이건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요. 엉터리방터이 이론들이 인터넷에 무진장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석으로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국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뭐예요? 정석으로 가지 않은 게 그게 잘 될까요? 박살 나겠죠. 헌재에 가면 또 위헌 판결 나겠죠. 물론 헌재를 다 뒤집어 놓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다 뭐예요? 정석으로 안 가기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석으로 가면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죠? 우리 주식 투자도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수익수석님도 어서 오시고. 정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부자로 남는 거예요. 그걸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오로지 부실 종목이든 말든 그냥 그거 미품 먹으려고 아우성 보고 치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꿈이 있는 주식을 매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고용주 장기 투자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 35년을 들고 왔으면 무려 787배가 날라갔습니다. 78억, 1000만 원만 담았으면 85년에 그냥 놔뒀으면 지금 78억 7천만 원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용은 여러분이, 그죠? 10년 전에 샀으면, 예? 고용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사면,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30배가 갔어요, 30배. 오죽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바른 정석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가는 길이 뻔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는 길이 뻔하다는 거예요. 왜?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다 깡통나는 걸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깡통난 종목들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손실을 너무 많이 본 종목도 손실을 내보세요. 좋은 종목은 안 팔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팔면 이긴다니까요. 다 단타쳐야만 돈을 본대요. 참, 단타쳐야만 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매일 1%씩 수익 내면 대박 부자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1%를 벌려면 매일 1억씩 투자를 해야 돼, 단타를. 그런데 오늘 벌었다 내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석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써니전자를 우리 투자해서 여기서 실적이 좋아서 갔는데, 지금 안철수 테마 때문에 난리가 났죠. 바른미래당의 모 대표하고 서로 지금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탐욕에 손을 못 놓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탐욕에 딱 붙들고 들어갔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마수에. 정치인도 똑같잖아요. 그 놈의 욕심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그걸 못 노는 거예요, 그걸. 죽을 똥 살 똥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을 때 올라오는 건 눌러버리고 못 올라오게 만들고 자기는 앞자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주식도 똑같이요. 탐욕을 부려가지고 어떻게죠? 부실 종목을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가는 거지. 좋은 주식을 골고루 담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깡통 안 나고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케이지바텍 아까 봤잖아요. 뉴스창? 뭐라 그래? 시세창에서 보면 매수하지 못한다. 뉴스는 뭐 고점이라고 목표가를 낮춘다느니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뉴스는 이제 고점이라 목표가를 낮추고 매수를 신중하느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템플턴이 유리원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1이 끊임없이 매수 만들어 놓고 팔기만 하면 완판.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완판. 중국 가니까 중국 완판. 미국 가면 미국 완판. 일본 가면 일본 완판. 무슨 얘기냐. 올해 60만 대. 내년엔 500만 대. 폴더블폰 2까지 나온다 그랬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이런 거 믿지 말고 우리 유료는 더 사라. 없는 사람은 꼭 사야 됩니다. 신기원이 최근에 들어오셨습니다. 없지요? 사세요. 사요? 네, 그냥 사. 분할 매수.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겁나죠? 100% 나가잖아요. 그건 템플턴 식군, 그거 수익 잘라 먹었나요? 안 잘라 먹습니다. 이까지 거 먹고 마냐고요. 내년 한 해 만약에 폴더블폰이 진짜 500만 대를 판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의 가격에 두 배가 갈지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추세가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지면 더 들고 가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 뭐 시장의 실적이 다 반영됐으니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차트로 잘라야 된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유료원들이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저는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떨까요? 사들고 가는 거.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요. 애널, 전문가, 또 뉴스 다 무시해버리고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 기업은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팔어? 이 정도 배짱은 부려야 되잖아요. 돈이 되려면. 그죠? 자,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하라? 포기하라. 추측을 근거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투기적인 투자는 여러분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매매 수수료,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비용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버핏의 말처럼 증권거래소가 10년 동안 폐쇄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예? 날파리님도 어서 오시고, 강가디님도 어서 오시고, 투자하는 동업자는 자신의 지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외에도 차트 기법이 전부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전문가님 사라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안 사니까 또 넘어갔네. 아, 정말, 꼭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단타 중독으로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데이 트레이딩 룸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거죠. 빨리 오세요.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런 걸 전문가가 한다면 귀신인가? 점쟁인가?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거죠? 확률에 근거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확률이 있을까요? 내일 당장 가 3000% 갈 종목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나 사. 나는 안 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신이 관찰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다. 왜 이겨낼 수 있죠? 기업이 돈을 잘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선도주를 뒤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걸 경계해야 돼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강세장에
말기에 가면 어떤 일을 벌이죠? 강세장 말기가 가면 완전히 부실 종목이 판을 칩니다. 저가주가 난리 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가만있어 봐요. 부실주사도 돈 벌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드디어 약세장이 가는 거구나. 그럴 때는 빨리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정말 돈을 잘 버는 김에 우상향 한다면 몰라도 도망가야 됩니다. 돈을 안 버는데도 투자해요. 제가 끊임없이 돈 벌, 도망가라는 종목이 뭐였죠? 예? 이게 뭐예요? 보험주. 한화생명. 아유. 이게 뭡니까, 이거. 추세가. 업황을 모르면 이렇게 사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삼성생명? 예? 뭡니까, 이게. 10년 동안 돈 벌어준 게뭐 있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하나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왜 한화생명, 삼성생명을 사지 말아야 되는지. 자, 얘는 영업이익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보험회사는 뭐가 중요한 거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나면서, 그죠?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꼭 부실 종목에 들어. 역시 배운 사람만 해야지. 템플턴 방에서 벌써 배운 사람 저렇게 알지. 햇빛님은 모르시는 거고, 이자율. 이 영업을, 보험회사는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영업, 보험 영업 수지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한화생명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보험 영업 수지율이 어때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낮아지면 어때요? 도망가야죠. 174, 167, 150, 132, 131. 뭐야? 보험 영업이 잘안 되고 있네.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네. 안 사. 주가는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는 거지. 와. 신나게 떨어지네, 진짜. 이게 뭡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가보지도 못했어. 예? 태어나서 이걸 전문가가 또 추천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모르니까. 차트로만 뭐, 간대나, 어땠대나, 뭐, 여기서 뭐, 박스를 돌파해서 나간대나, 어쨌대나. 영업을 못 내는데 지가 가면 이상하지. 영업을 못하니까 가면 이상하잖아요. 삼성생명이 왜못 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왜못 가는지. 이런 걸한 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아. 169, 157, 139, 119, 110. 너 주가 못 가지? 못 갑니다. 주가 못 가지. 나 10년 동안 12만 1000원에서 지금 간게뭐 있냐? 그냥 끝났잖아. 나 10년 동안 돈번게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보유했더니 꽝이야. 마이너스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실적은 다뭐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뭔 반영돼 되기는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라. 그리고 작게 이뤄야 된다. 종잣돈을 잃고 나면 너무 오래 고생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된다. 처음부터 부실한 종목에 탐욕으로 손대지 말라. 어떤 분석법이든 맹신하지 말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제시해도 여러분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우치고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갈 때까지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전문가 100%야. 그냥 가서 몰빵합니다. 내일 당장 3000% 간다 그러니까 가서 몰빵하는 거예요. 니게 당장 30, 1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가서 몰빵하는 거예요. 네 채썰에 맞아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가서 1억을 몰빵하는 거예요. 신라젠에 갔다가 무슨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갖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사실도 없고 전문가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추천만 하면 다 되는 건줄 알고 여러분들은
매달리다 보니까 손실이 나요. 좋은 종목을 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로사님도 어서 오시고. 시장이 매일 매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걷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종잣돈을 지키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오, 맞아.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 오뚜기 여기다 대고 세상에 300만 원 간다고 여기 가서 투자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자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량주래.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지금 사서 얼마를 벌겠다고 생각을 해보자. 고민. 고민. 150만 원이 다 됐는데 이게 300만 원씩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쉽습니까? 확률적으로만 우리 계산해 보자. 내가 갖다 몇 천만 원 갖다 들여놓고 300만 원 가라고 붙들고 앉아 있어. 지금 뭐예요? 60%가 날라갔어. 60%가 날라갔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코롱 티슈진 또 이번에 또 정지돼가지고 또 5천만 원 갖다 묻었다가 지금 이게 팔지도 못하고 난리 났어요. 임상 효과. 기술 수출 안 하면 여러분 믿지 말아요. 기술 취소했는데도 이걸 또 사고 있어요. 기술 수출 취소됐는데도 그냥 투자자들을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또 무슨 뭐 코오롱 생명이 뭐 보유하고 있고 뭐가 무슨 그냥 괜찮다고 무슨. 아니 뭐 포스코가 보유가 있으면 포스코 자회사가 실적 부진하면 안 잘라버리던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코가 자기 자회사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자르는 게 쉬운가요? 돈 대주는 게 쉬운가요? 자르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자르는 게 뭐예요?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야, 너 돈도 못 버는데 넌 그냥 들어가 있어. 그냥 OCI가 자기 장남이 뭐죠? 넥슬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안 대주고 어떻게 하죠? 상장 폐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큰아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넌안 돼. 키우다 키우다 안 되니까. 한샘인가 뭘 키웠죠? 뭐죠? 무슨 미디어? 한샘 미디어인가요?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결국 똑똑한 기업의 쌀을 갖다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건희 회장을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부실 기업을 우리 안 사야 되잖아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게 또 뭐예요? 에? 네이처셀,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에? 뭐 얼마를 간대나, 뭐, 그래갖고 다가 1억 갖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여기서 1억. 아니, 여기서 차트를 공부했으면 바닥에 사지 않으면 여기서 안 사야 되지. 왜 여기 가서 왜 삽니까? 여기서 또 추천하면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된대. 아니, 추천해서 내려가면 다시 더 사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 유랜이 그래서 신라젠에서 물 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려가면 더 사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아, 리노공업이 지금 수십 년 올라갑니다. 볼까요?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아, 이런 거 사면 뭐 망합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망하나. 이게 뭐예요, 이거? 어휴, 가만있어 봐. 10년을 2000, 그냥 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망하지도 않네요. 망하라, 망하라고 떼밀어도 안 망하죠. 얼마요? 1123%. 아, 얘도 천만 원 한다고 쓰면 11배가 갔어. 천만 원이 1억 천 만들어줬네. 이런 건안 사요. 한번 보시자고요. 영업이익을 잘 내나. 수익가치. 490, 512억, 올해 547억 내.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네. 110, 91억, 119억, 167억, 158억. 그러니까 수익 가치가 커지고 있어. ROE 성장 가치가 커지고 있어. 아, 자기 자본이 커지고 있어. 그런데 누구예요? 한번 한화생명을 가봅시다. 너 커지고 있냐? 자, 한번 봅시다. 수익 가치 9,500에서 6,500으로 1,800으로 수익 가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성장 가치 6.03, 3.83, 1.7로 성장 가치 줄어들고 있어. 자기 자본 전부 까먹고 있어. 그죠?
아마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종목 진단은 개별적으로 해주지 말래요. 이제 그 금감원이 강화돼가지고. 그죠? HLB는 일단 뭐, 그죠? 임상 결과가 좋으니까 또 가겠죠. 꼭대기 사셨나요? 뉴러스 나쁜 종목인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기 가면 2월 12일, 아니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수소경제로다가 아마 올해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일본의 수소차를 누르고 넥소하고 투싼이 수소차를 누르고 전 세계 판매량 1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수소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다시 수소 엑스포 지난번에 했을 때처럼 고양시에서 뭐죠? 뭐죠? 킨텍스에서 예,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수소경제 아마 그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짐작하죠. 추세를 돌려놓을 때는 사지 마시고요. 그죠? 기업이. 그때는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때는 버리지 마시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그죠? 지금은 좀 어려워요. 다 수소 기업들이.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또 봅니다. 이게 뭐죠? 이런 게 좋은 종목 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동 매매의 덫을 피하라. 누군가 TV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누군가 여러분한테 유튜브에서 투자했다고, 유튜브에서 1000% 간다고, 3000% 간다고 투자 추천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사지 말라. TV에서 너무 많은 속임수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광대들이 산지에 있다. 증권사 직원은 가는 종목을 갖다가 자르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가는데 증권사 직원은 자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가는데 주도주로 가는데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자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100%로 믿고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것은 모두 믿지 말라. 언론은 여러분이 유능하다고 무능하고 유능한지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님, 한달 되셨나 벌써?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부실 종목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고. 못 털어버리니까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 돈도. 그죠? 자, 귀로 듣는 것. 어떤 컨텐츠를 가진 사람인지 평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귀로 듣는 것 모두 믿지 마라. 가서 여러분의 과제를 실제로 수행해서 검증을 거쳐서 주식을 매수하라. 그리고 나서도 그 종목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목표가, 손절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라. 목표가, 손절가? 증권사에서 참 멋진 말을 하죠.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게 정답입니까? 대번에 하이닉스 가는데 손절하래. 손절입니까? 익절입니까? 익절하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는 놈을 왜 잘라? 잘라다가 잡초 키우라고요? 우리 저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듣다가 주식을 많이 사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정말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분이 증권사에서 종목이 많으니까 전화 오더래요. 유튜브를 보면서 샀는데 종목을 많이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놨는데 장기 투자니까 수익을 많이 내니까 증권사 전화 와서 팔라고 그러더래요. 종목을 줄여야 된다고. 그럼 좋다. 종목을 줄일 테니까 나보다 수익 많이 나온 증권사에 가입한 회원 중에 나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의 계좌를 보여주면 내가 종목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래요.
팔라는 거잖아요. 팔으면 뭐예요? 증권사 수익이 나오니까. 자르라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잘라야지.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증권사는. 자꾸 팔아야지. 수수료 생기니까.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자르래. 아, 그랬어요? 돈이 작으면 어때요?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투자하고 내일 말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로 가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둘 있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투자금이 딱 400만 원뿐이 없었어요. 투자금이 400만 원. 금요일만 되면 불탄 금요일이라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 먹고 한 번씩 직장 끝나면 들어왔어요. 근데 제 유료 방송에서 공부한 아마 선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전문가님 끝날 때쯤 한 달 남겨놓고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제가 과거 얘기를 할게요. 선배라니 한 분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그 말을 안 해요. 템플턴 방에 가서 딱 4개월, 3개월 코스 한 번만 듣고 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싫어요. 나 안 할랜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아 그걸 지금 듣고 와. 저 주식 투자 할 거잖아. 아 돈이 400만 원뿐이었는데 무슨 주식 투자 공부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 근데 진짜 그분이 나중에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추천해서 자기 선배가. 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서 에이 그럼 믿자야 본자니까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두 달이 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돈이 400만 원뿐이 없는데 그때 198만 원이었어요. 제가 3개월에 1개월에 2개월에 198만 원 플러스 1개월 이렇게 했어요. 198만 원에 1개월 비쌌죠. 그죠? 2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까먹고 2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 갖고 투자를 한 거예요. 아, 나 주식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공부하더니 이제 불타는 금요일 되면 친구 만나는 것을 그죠? 매주 금요일마다 1년 한 달에 네 번을 만나던 걸 한 번 만날까 말까 하고 줄여버리고 전화 통화로 끝내고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나 주식 투자 정석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렸냐면 월급 타오면 생활비를 빼고 주식에다 저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5개월이 지났는데 전문가님 수기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소주 마시고 술 먹고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운동 나가고 애들 어리니까 운동 나가고 돈이 저축되니까 그 돈 갖다가 주식 사고 아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드디어 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다 수익 난 건 아니죠. 손실도 있고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좋은 종목인지 검증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또 주식도 사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200만 원이 5개월 돼서 천만 원이 모였대. 그러니까 월급 타가지고는 얘는 주식으로 저 사는데 그냥 계속 주식 사서 모으는 거예요.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부자 되죠. 주식 사서 모으는 거예요. 단타 했나요? 제 방 단타 아닙니다. 투자자가 피해야 할 금 사고 파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 또 주가 상승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것.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맞춰져야 되지 시장 분위기에 편성하거나 또는 차트가 어쩌고 저쩌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피해야 될 주식이 뭐예요? 심리적 요인으로 과대평가되는 것, 돈이 벌기 힘든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사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알면서도 충동 투자에 빠지기 쉬운 건 뭐죠? 유튜브에서 들었군요. 이 종목은 아직 좋은 종목은 아니죠. 그죠? 이 종목은 아직 좋은 종목은 아닌데, 바닥을 잡았으니까 슬슬 올라올 수는 있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들고 갔어야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수직농법 얘기하면서. 요걸 갖다 이 사물인터넷이고, 이 그린 플러스가 그 수직농법을 만들기 위한 박스를 만드는, 알루미늄 박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컨테이너 박스. 아, 요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아직은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못해요. 자,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안 사고 싼 데로만 자꾸만 가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할때 알면서도 충동에 빠지는 건 뭐예요? 인지 부조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타에 왜 빠지는 거죠? 인지 부조화에. 그것만이 돈을 버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것만,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보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투자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남들에게는 내동매매, 추격매매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몰래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라고 충고는 잘하면서 막상 자기 자신은 시장 루머의 기 속이 돼서 내동매매하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면 추격매수하고 따라가서 사버립니다. 여러분 친구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혹시 본인은 그러지 않나요? 나 실제로 그랬었다. 오버 눌러보시죠. 빨리 양심 고백하세요. 몰래 친구한테는 내동매매 하지 말고 추격매수 하지 말고 본인은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사.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산다고 또 따라가서 같이 사요. 친구 산 종목 다 그냥 줄줄이. 예? 이러면 안 돼요. 공부해야지. 주식장 주변에 수많은 덫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덫을 향해서 달려가지. 있죠. 왜? 투자 원칙이 없으니까. 주가가 급락하면 공포가 들려오고. 그죠? 이성적인 판단을 억누르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멀쩡한 주식 다 팔아치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다 팔아야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다 팔아버립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미래의 기대 이익에 더 흥분해서 탐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네이처 셀에다가. 그죠? 이게 얼마 간대? 전문가가. 아, 얼마 간대? 이렇게 여기서 갖다 몰빵을 딱 1억을 몰빵했더니. 야, 올라가니까 기분 무지하게 좋았지. 야, 드디어 진짜 이제 소설을 쓰는 거지. 여기서 샀으니까 이게 나가면 지금 6만 원이더만 30만 원 가면 5배가 가니까 여기서 아마 그러면 1억을 투자하면 5배면 5억을 벌고 야, 그러면 내가 집을 사고 뭐를 사 자동차는 뭘로 사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얼마 간다고. 그러니까 내 뭐죠? 셀트리온에다가 100만 원 간다고 하니까 또 여기다 갖다가 1억을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네? 1억을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서. 제발 좀 팔아. 큰일 납니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전문가님, 팔아요? 100만 원 간대요. 누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점쟁이라는 게 낫지. 부채 도산가? 100만 원 가게? 에? 가치 평가로 보면 아니 바닥에서 18배가 간 종목을 뭘 그런 가치 고평가된 걸데 뭘 따라가? 팍 깎아줘가지고 그냥 반토막 나면 그때 가면 몰랄까? 그랬더니 아또 10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내가 몰래 질렀는데 전문가님 팔라고 난리치네 이걸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결국 팔았는데 뭐요? 박살 나버렸죠. 주가가 급등하면 그죠?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냉정한 자세를 아 가만있어 봐. 그러면 그죠? 예. 300만 원만 사보지 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맞아. 로사님이 가입할 때는 그저 200 갔어. 그죠. 지금은 기회가 얼마나 좋아. 싸니까. 참. 그죠. 그래서 올바로 가는 길, 올바로 가는 길로 가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정석으로 가야 돼요. 이거 박스는 무슨 뭐, 어떻게 이거 부실 종목 같다, 이거 사겠다고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왔어요, 며칠 전에. 자기 후배가 이거 산다고 그래서. 전문가님 봐주세요. 아니, 왜 그걸 사야 돼? 주도주 가는 종목을 사야지. 아, 지금 뭐, 카메라 종목 나가고, 그죠? 예? 반도체 종목 나가고 그런 거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런 건안 사고, 뭘 살라고 그러냐, 자꾸만. 왜 이런 종목을 살라고 그러냐고, 돈도 못 버는 기업을. 그랬더니, 아유, 친구한테, 저기 후배한테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종목, 무진장 많아.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 한솔 테크닉스를 그냥 들고 가면 돈이 알아서 저절로 벌리고. 자, 오늘 공개를 할까? 돈이 많은 기업. 돈이 많은 기업. 슬슬 사네. 그죠? 돈이 많은 기업. 오늘 드디어 발동 걸렸네. 어때요? 우리 유리원들. 돈이 많은 기업. 수익스 스님 또 몰래 샀죠? 아들한테 준다고 100만 원. 지난번에 목요일 날이 언제야? 이날이 목요일인가? 아니야. 이날인가요? 이날이죠. 이날이 목요일이 이날이네. 전문가님, 나 아들한테 100만 원 주려고 샀어요. 100만 원치 아들 주려고 샀어요. 아, 오늘 맛있어요? 뭘 알아야 사지. 그죠? 뭘 알아야 사는 거잖아, 공부를 해서. 수익숙 스님은 2016년에 왔었죠? 아니까, 아니까, 아, 어떤 종목 사면 돈이 되겠구나. 딱 벌써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우리는 벌써 수익 깔고 있는 거지. 더 올라가면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공개를 했네. 아유. 자, 이런 것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유, 아직도 몰라. 이런 거 사면 어디가 덧나? 아유, 정말 답답해, 그죠? 이런 거 사면 어디가 덧나? 돈도 잘 벌고. 어? 영업이익도 점점 커지고. 왜꼭 박스넷을 사가지고 이런 걸 가서 돈 벌겠다고 급등 나간다고. 박스넷 어디 갔어? 박스넷이나 산대, 박스넷. 아이, 싸다고. 팍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한 푼도 못 버는데 여기다 동업하겠대, 이거. 왜? 왜 여기다 동업해요? 아, 여기다 동업하면 안 되나요? 돈잘 버는 기업에다가? 돈도 많은 기업? 아, 시가총액부도 많아, 돈이. 그러면 그냥 주식을 다 사버리고 상장 폐지해도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상장 시가총액 얼마예요? 435. 아, 그냥 주식 돈 갖고 있는 거다 팔아 사가지고 그냥 자진 상태면 끝나버리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잖아요.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그런 걸 사야 돈이 되는데. 이런 건안 사고 뭐 산다? 팍스네. 그죠? 아유. 팍스네 그냥. 그것도 몇 프로 먹었다고 이것도 아우성 치고 뭐 이런 거왜 사는 거예요? 기업 분석 한 개도 안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기업 분석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거나 말거나 그냥 단타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돈못 벌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 깨지는 거예요. 오늘 먹으러 들어갔다 장대 음봉에서 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이지. 그왜 그런 거예요? 좋은 기업을 뭐 기다리면 알아서 시간이 여러분을 어떻게요? 부자로 만들어주고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이걸 가르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면서. 오늘 저는, 아유, 전문가님. 오늘 우리 종목 난리 났는데 전부 시뻘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그냥 코스닥을 쓸어 담고 있어요. 연초장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죠. 연초장을. 아유, 왜요? 윈도 드레싱 할 가능성도 높죠, 기관은. 연말에 윈도 드레싱을 해서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야, 끌어올려. 개인 투자들 들어 끌고 가야 돼. 아우, 솔브레인 멋지네, 정말. 부러워 죽겠어. 그죠? 이런 거 사주면 얼마나 신고가 나면서. 얘들아, 오늘 또 신고가 나가네.
얼마나 좋아. 여기서 샀으니 이걸.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 제가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7월 1일 날. 왜? 일본 수출 규제. 어디서 사세요? 안 삽니다. 에이, 전문가 추천했는데 갈, 저게 가겠어? 오늘도 안갈 거야. 안 사? 에이, 설마 설마 그래. 또 올라가. 에이, 그래도 갈게. 역시 장대연봉 나왔으니까 안갈 거다. 에이, 역시 우리 전문가 추천해도 안갈 거야. 안 삽니다. 그죠? 딱안 사요. 그러다가 이제, 어우, 장대연봉 나왔어요. 큰일 났다. 이건 무조건 가겠네. 그러면 여기 쫓아나가서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요. 도망갈 것 같거든. 아침부터 막 장대양복 나가니까 그냥 쫓아가서 여기서 딱 사요. 여기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전문가님, 왜요? 아, 나 손실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 사줬는데 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는데 어떻게 손실이 나요? 사실은요, 여기 가서 질렀거든요. 이실 짓고 딱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갔어요. 여기 가서 질렀거든요.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더 사. 또 사. 또 떨어졌어요. 또 사. 무슨 일 있나요? 수익 깔고 하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고소공포증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돈을 진짜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간단하지, 뭐. 에? 그런데 왜못 참는 거예요? 돈을 잘 벌잖아요. 올해 1800억 낸다는데? 아, 삼성전자가 이거 100억을 투자했다는데? 아, 무슨 일이야? 에, 애칭가스가 공장 증설했다는데? 뭐, 이게 뭐야, 이거? 주가를 보니까 고점을 넘, 역사적 고점을 넘었대? 고소공포증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몇년 들고 왔어. 이거 자그마치 가는 거야. 언제까지 가는 거야? 안 팔어? 주가가 무슨?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밀물썰물, 밀물썰물. 관계없어. 나는 그냥 안 파니까. 그죠? 안 파니까. 그럼 2009년에 사서 나 들고 왔습니다. 시장이 뭐 폭락했대네. 돈잘 버니까 난안 팔아. 들고 오면 무슨 일이? 10년 동안 719%, 1년에 71%지. 배당까지 71%지. 벌어져 부자가 됐어. 뭐가 잘못됐네? 그죠? 운영자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잘못 나갔나 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뇌동매매 부실 종목에서 쫓아가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현대아산, 이것도 산대요, 이거. 통일되면 돈 번다고 있죠? 여기다가 자기 재산을 몰빵하겠대. 10년만 갖고 간대. 감자 먹으려고. 그죠? 감자. 이게 뭐예요? 자본 잠식돼서 감자가, 여차하면 감자 해야 되는데, 여다 몰빵하겠대. 제발 좀 말려라. 그랬어요. 제발 좀 말려라. 좋은 기업은 무진장 가는 거다. 좋은 기업. 오늘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줘도. 그죠?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걸 믿어라. 그런데 부실 종목 사서 돈 부자 되겠대. 통일되면 뭐 얘가 무슨 뭐 엄청나게 돈 벌어준다나네? 맞아요? 현대아산이 돈 벌어줍니까? KR 모터스 뭐 싸다고 들어갔어요. 여기다 대고 유튜브 방송 오는데 금요일 날. 500원이니까 너무 싸잖아요. 500원 너무 싸다고. 전문가님 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랬대. 왜안 되는 거예요? 아, 돈을 못 버는데 뭘, 왜? 이게 망할 일만 남았는데? 망할 일만 남았는데 그왜 들어가는 거예요? 싸잖아요, 500원이니까. 지금 5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반토막이 또 났어.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로 와서 저한테 이거 사겠대요. 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270원 됐어요. 여기서 사겠다는 거예요. 차트가 갈것 같다는 거예요. 차트가 갈것 같대. 저한테 와가지고 그죠? 정우님, 이거 이름은 뭐예요? 못 바꾸나요? 어떤 이름을 바꾸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면
저한테 5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종목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KR 모터스를 갖다가 여러분이 500원 싸다고 들어가니까 반토막이 또 나버렸잖아요. 부실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닉네임? 아, 바꿀 수 있죠. 엑소에 전화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럼 왜 이걸 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500원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수익 가치? 과당. 성장 가치? 과당. 자산 가치? 쪼그라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사. 안 사야 되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쪼그라드는 종목을 왜 자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깡통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봅니다. KNC 글로벌. 아이고. 우리 유리원 친구가 이거 샀다가. 어떻게 해요? 1억을 날렸어, 1억. 이게 뭐예요? 부실이들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1조강 지난번에 돈스코이어 보물선 사기 사건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이게 보물선 사기 사건에 일확천금 노린다고 그냥 보물섬이 또 아니 심심하면 써먹어 그거 벌써 두 번째야 이게 제가 주식 투자 23년 만에 두 번째 걸린 거예요 또 아이고 그러니 그런데 기억을 못하니까 또 사기단에 또 걸려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RNL 바이오 사기단에 걸린 것처럼 네이처셀에 또 사기단에 걸려드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왜? 인간은 잊어버리길 잘하잖아요. 하루 지나면 얼마요? 얼마요? 33% 남는 데잖아요. 그게 망각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런 보물선 사건에 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재무 분석이 어렵다면 요까지 할게요. 7가지를 했는데. 재무 분석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것은 꼭 챙겨보라. 예?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갔을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서 그러면 이기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게 주도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동일 비중으로 가라고 아까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동일 비중 사세요. 조금 사면. 아유, 전문가님, 나 조금 사면 더 오르고. 많이 산 종목은 안 가요. 불평이 없어지죠. 왜? 동일 비중으로 샀으니까. 나 1억 들고 전부 500만 원씩 샀습니다. 20종목 샀습니다. 나는 1억 들고 1000만 원씩 샀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1000만 원다산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샀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역발상 투자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반드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기업. 자, 영업이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 기업이 얼마인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훈련을 거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라. 제가 끊임없이 모여서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얘기해 주잖아요. 안 봐요. 그죠? 부다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 봐. 뭐만 보죠?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주도주를 못 샀으면 빨리 유료방에 와야죠. 쳐다만 보고 있어, 저거. 케이지바텍.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 저게 왜 저렇게 잔흥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유료방에 왔었으면 요걸 샀을 거야. 그죠? 요걸 샀을 거야. 신고가. 오우. 계속 샀을 거야. 자, 두 번째. 영업을 통해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가? 영업상 현금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살펴보는 것이 버핏이 뭘 좋아한다? 영업상 현금흐름이 흑자로 가는 기업을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의 자산이 얼마이고 채무는 얼마이며 채무를 제외한 순수 자산은 얼마인지, 적자 기업인지 부채 비율이 높은지, 쓸데없는 채권 발행을 난무해서 BW, CW 발행하진 않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는 안지는 평가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안 봐요, 전문가님. 그저 팍스넷이 바닥이니까, 팍스넷이 바닥이니까 좋은 일 벌어질 거야. 가서 여기 가서 1억을 몰빵합니다. 아, 전문가님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으로 끝날까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잠시 하다가 그저 이렇게 갔다가 또 부딪히고 내려가면, 어우, 드디어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여기에 바닥일지 지하로 내려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 1번, 아니다 2번, 모른다 2번. 눌러보시죠. 바닥이라고요? 안다? 모른다 2번. 안다 1번. 바닥이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이미 60일 추세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이걸 사야 돼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돈이나 잘 벌면 들어가 볼만 하지요.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사, 난 안 사. 너나 사, 난 안 사니까. 간단하잖아요. 왜? 왜 그러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봐. 예? 매출액과 영업,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산다니까,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이거 먹겠다고 그냥 부실 종목 가서 달라붙어. 그게 다 좋은 종목 추천이래. 그죠? 그래서 제 방에 들고 왔고, 유리원이 며칠 전에. 아, 전문가님, 우리 후배가 이거 산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말려. 말려야지, 당연히. 뭘 보고 사요? 돈도 못 버는데. 자, 다섯 번째. 기업의 사업 내용이 뭔지, 산업 내 경쟁력이 있는지, 성장성은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여섯 번째, 기업의 아이템이나 히스토리를 본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고 채권 발행 여부, 대주주 변동, 중대한 영업 변경 사항이 있는지 왜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평가 여부와 최근 주도주나 급등한 적이 있는지, 큰 손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저평가를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가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맞아. 아프리카 TV 가치가, 가치 투자는 인내와 배짱이 뭐요? 부실 종목을 다 잡아놓고 인내와 배짱을 부리면 깡통으로 가는 거고, 좋은 종목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했더니 배짱 부렸더니 주가가 커진 거죠. 그냥 커졌잖아요. 예? 첫 매수 시켜서 아직까지 매도 사인 없이 보여준 거. 야, 너 돈 잘 보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BJ들이 돈을 잘 본다는데? 아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주식 사자. 아, 이게 뭐예요? 쫙 올라갔네. 쫙 올라갔네. 매일 여러분을 흔드니까. 아유, 전문가님 흔들렸어, 흔들렸어. 쟤 참, 템플턴은 여기서 사죠. 매수. 그죠?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간다 매수, 또 올라간다 박스 매수, 또 올라간다 박스 매수, 또 넘어갔네. 아휴, 이거 어떻게 수익이 커져버린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전문가님 두려워요. 너무 올라갔어요. 두려워요. 너무 올라간 건지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채권형 주식 투자라는 말은 모르고 1 플러스 R에다가 뭐 N승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목표가를 도달하고, 목표가, 그거, 그러면 지금 한 달 만에 목표가를 달성하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잘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째 그건 지금 아니네요. 그죠? 한달 만에 목표를 달성해버리면 그럼 1년 못 들고 가겠네? 목표가가 맞아야 틀려? 그랬더니. 그거 안 맞는 거네요. 근데 왜 목표가 이렇게 연연해요?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목표가 어쩌고 저쩌고, 아휴. 그런 게 맞을 것 같으면 목표가 손절가가 어딨어요? 증권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아, 좋은 주식 하는데 무슨 목표가가 왜 필요해요? 더 먹어야지. 먹담합니까? 배 터지게 먹으면 어리 덧납니까? 그죠? 뭔가가 신호를 줄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팔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파는 거예요? 가는데. 그거 팔아다가 잡초 키우려고요? 부실 잡초? 좋은 종목은 팔아다가, 이걸 많이 났으니까 수익을 팔아다가 부실주 사야지. 그죠? 급등 나갈 거니까. 근데 그건 이런 기업보다 돈을 못 줘요. 그죠? 맞아요? 우와. FNF. 고점 넘어가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유료원도 여기서 잘랐죠. 다른 거 사서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 잘랐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2018년 2월 달에. 얘가 조정받더니 여기까지 갔어. 또 나가. 전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가다가 조정하고 간다. 이상하죠, 그죠? 참,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안 팔면 어떠나요? 돈잘 버는데. 진짜입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돈잘 버는지. 돈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 동업하랬잖아요. 주가가 흔들려도 신경 쓰지 말랬잖아요. 981억, 900, 작년에 좀 어려웠네. 올해는 뭐 1333억이야, 예상이? 아니, 가만있어. 170억, 370, 189, 289, 300. 미쳤구만.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가만있어. 디스커버리 괜찮은가? 나도 디스커버리나 사입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걸못 믿어요? 좋은 기업을 믿어야 되지. 아우. 국순당이나 살라고 그러죠? 술이 뭐, 어떻게 됐어? 국순당 살 돈으로다 하이트질로 사야지. 하이트질로 사야지요. 뭔 일이 벌어졌나요? 하이트질로. 아유, 여기서 사줘가지고 지금, 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요. 참, 참. 그죠? 야, 수익이 얼마 났어요? 여기서 산 거예요. 배당 받으러 간다고. 이게 뭐 얼마야? 근데 일본 맥주 오면서 여기서부터 팍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58%나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예요.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일본 주주, 맥주는 안 팔리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잖아요. 그갈 길은 안 가고 전부 제가 그래서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복 투자! 행복한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자고요. 우리 전문가님, 나 비싸게 들어왔어요. 지금 많이 깎여줘서 너무 좋아요. 전에는 200만 원씩 했어요. 그죠? 에. 그러니까 전문가님 너무 싸졌어요. 기회를 준다고 낮추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석으로 배우고 평생 직업을 만들고 가는 거잖아요. 유료 방송 또 뭐요? 이거 제가 강의 기술적 기본적 그죠? 다 이거 뭐요? 재무 분석을 철저히 가르치죠. 그죠? 심리적 분석. 어떻게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예요, 뭐요? 좋은 기업을 기술적 분석으로 잘 샀어도, 타이밍을 잘 샀어도,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으로 들고 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들고 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랬더니 이것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비중의 원칙을 지켜 분산 투자해서, 이 주식투자 3원칙이잖아요. 비중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분산 투자해서 여러분이 잘 갖고 간다면 주도주를 사서 들고 간다면 수익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겠죠?